마산 로볼랜드가 개장하기까지는 12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유치 과정은 지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줬지만 업체의 부도와 정치적 갈등으로 그 과정에서 실망을 안기기도 했죠. 로볼랜드가 탄생되기까지의 과정을 장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경상남도와 마산시가 로봇랜드 유치에 나선 건 2007년입니다. 2007년 11월 인천과 함께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자 도민들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그 7대 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해안 시대의 새로운 관광 레저의 거점으로서의 4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다고 알렸습니다. 꼬박 13개월 뒤인 2008년 12월 30일 마산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잘못된 수요 예측과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시작됐고 새로운 도지사는 사업 재검토에 나섭니다. 대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울트라 건설을 비롯해서 이런 건설시험에 이런 여러 가지 재무 능력이랄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도 하고. 인천시가 로브랜드 포기를 선언했고 국내 최초인 경남 마산 로브랜드는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시작된 건 23개월 뒤인 2013년 11월입니다. 시공사인 울트라 건설의 회생 절차로 1년 만에 공사는 또 중단됩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으로 로브랜드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습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시장이 책임지고 투자자를 물색을 해요. 저 조건 맞춰가지고 우리는 손을 뺄 테니까.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건 2016년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1단계 사업은 약속대로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경남 마산 로브랜드는 유치부터 개장까지 4명의 도지사와 시공사가 바뀌면서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